들리시나요? 모두 가는 길에 오늘 라이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집 가는 길이에요. 거기에 사과 로고 빠지고 삼성전자. 야외에서 하고 하니까 좀 덜 떨리는 것 같은데. 진짜 오늘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걷는 거 좋아해서 집까지 항상 걸어가요. 집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? 어? 모자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세민이는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고 갔어요. 저는 여기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. 되게 어두운 데밖에 없네. 오늘 라이브 켰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자주 라이브 키려고요. 아 근데 진짜 길을 잃었어요. 여기서 아파트 단지인데 작가님 자주자주 킬게요. 라이브
네, 저 지금 머리 기르고 있어요. 머리 파마하려고요. 살은 안 빠졌는데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아마 붓기가 좀 빠져 있을 거예요. 시끄럽진 않으시죠?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라이브 하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저 항상 집 갈 때 걸어가가지고. 투샷 셀카 오늘은 안 찍었어요.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들끼리 사진 찍은 거 많아가지고 꼭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라이브도 자주자주 할게요. 교복 진짜 오랜만에 입었어요. 옛날 생각나고 좋던데. 준비 중인 차기작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늦은 시간에 켜가지고 지금 밝음이하고 인호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.
싶죠. 밝은 민호 이야기 더 듣고 싶죠. 저도 민호와의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밝은 민호 스피노프 영화 추천해 주시면 안 됩니까? 다음 주 하는 라이브에서는 그 비키에서 라이브 하는데 그때는 제가 파마 하고 올 거라서 많이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저 노래 잘할 것 같나요? 근데 뮤지컬 진짜 하고 싶다. 아, 그리고 그 해외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읽는 거는 영어를 읽는 거 하고 듣는 건 다 듣고 읽거든요. 근데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TMI인데 그 싸우는 장면 찍을 때 동네 분들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리허설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했었어요. 여준, Thank you. 혹시 촬영 성민이 형. 주연 혹시 촬영 에피소드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저희가 촬영할 때 우는 신 때 실제로 아 그럼요 실제로 눈물이 많이 나왔죠. 팝콘
그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팝콘 흘리는 씬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연출 하시는 그 소품팀에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죠. 몇 번이고 넘어뜨려가지고 많이 추웠어요. 진짜 많이 추웠어요. 근데 아까 전에 라이브 때도 얘기했는데 그 6화에서 그 감정씬이 저희가 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 그 카페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씬 찍고 바로 그 감정씬을 찍어서 그 감정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좀 순조롭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진 그 그림 그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일본에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. 저희 이제 집에 가요. 거미줄 집까지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집에 가고 있어요, 저 지금. 집에 가고 있어요. I'm going to my home. 연락 자주 하죠? 저희 단톡방도 있고. 그리고 시안이하고 저하고 집이 좀 가까워서 많이는 아닌데 시간 날 때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성현이하고 세민이는 조금 멀어가지고 약속을 잡고 보는 편이고. 라방 자주 할게요. 넷 중에서 제가 제일 형이에요. 집을 만나는 거 티셔츠. 저희들이 다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. 근데 제가 형이니까 주도해서 자주자주 만나가지고 티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세민이랑 그냥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. 저 디저트는 따로 안 먹는 것 같아요. 돈가스 많이 먹었죠?
다 식어가지고. 저는 연기 전공은 아닙니다. 카페 이벤트 때 끝나고 회식했죠. 늦게까지. 아침이 밝을 때까지. 4명 중에 누가 제일 애교? 세민이 아니면 성현이? 세민이나 성현이가 애교가 잘 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세민이하고 성현이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아니 시안이하고 세민이하고 성현이는 좀 이쁘게 생겼는데 저는 이쁘게 생기지가 않아서 약간 좀 튀는 것 같아요. 성현이 웃는 거 진짜 진짜 이쁘게 잘 돼요. 시안이는 분쾌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면이 있죠. 고백을 못하고에 출연한 경험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고마운 작품이고 애정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 밝음이란 캐릭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했던 배우들이나 감독님,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가지고 되게 애정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제일 허당은 시안이요. 저도 사랑합니다. 고백못이 데뷔작은 아니에요. 제가 전에 나왔던 작품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디션 볼 때 합격 확신하셨나요? 아니요. 사실 확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팬미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디션 캐스팅썰? 그때 팬미팅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저는 진우 역할 오디션을 봤었어요. 근데
이제 감독님하고 제작사 대표님이 저를 딱 보더니 예준 배우님 완전 밝음인데요? 이러면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밝음 대본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. 그래서 밝음을 읽었더니 너무 좋아해 주셨죠. 근데 제가 진우를 보니까 아, 성현이가 진우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긴 했어요. 처음 상대역이 세미님인 거 알았을 때 든 생각은 아, 집중이 되게 잘 되겠다. 그 눈이 되게 맑아가지고 집중이 되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. 배터리가 10%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음에 또 랜덤으로 또 라이브 키도록 할게요. 저희 4명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라이브 때 또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